글로벌 이슈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 전략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금융 투자 박문환 이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전체 종목 중에서 70% 이상이 석유 금리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석유에 대한 전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석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동안 내렸던 전망은 운이 꽤나 좋았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적중률을 보였는데요. 작년 5월 17일 방송에서는 앞으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에 도달한다면 당연히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이제 제가 이유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없이는 더 이상의 상승이 어렵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6월 초순에 국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 50달러를 살짝 넘어섰다가 다시 급격한 하락으로 전환되었었죠. 그러다가 8월 3일 실물자산은 휴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이 당시 원유에 대한 강력한 매수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 놀랍게도 딱 그날 이후로 유가는 드라마틱한 반등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말에는 리야드에서의 회담이 매우 중요하고 만약 그 회담이 결렬된다면 그 이후에 11월 오페크 정례회의는 또 그렇게 결과에 무관하게 배럴당 50달러 주변을 대여하다가 결국 연말에 가서야 60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그 유가도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50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매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석유에 대한 전망이 예전처럼 그리 쉽진 않거든요. 과거에는 사우디 석유 장관의 생각만 잘 읽어낼 수 있다면 뭐 유가 전망을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사우디 이외에 러시아, 뭐 미국의 셰일오일 이런 전망들을 세세하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닥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운이 좋기를 기대하면서 유가에 대한 중기 전망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유가는 오르다가 떨어졌습니다. 초기의 유가 상승의 이유는 사우디의 알팔리 석유 장관이 사우디가 약속보다 더 많은 감산을 했고 그로 인해서 하루 생산량이 1000만 배를 이하로 축소됐다라는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서 IEA 즉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올해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치를 하루 10만 배럴에서 33만 배럴로 올려잡았고요. 다시 수요는 오히려 하향을 해서 하루 26만 배럴 증가해서 21만 배럴로 하향 조정하는 바람에 유가는 돌연 힘이 빠져버린 것이죠. 하지만 최근 독특한 보고서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일단 IEA의 보고서를 보면 거듭되는 불황으로 인해서 석유 시설에 대한 투자가 최근 전혀 없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석유 시설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지 않는다면 2020년도까지는 석유 공급량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될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공급이 동결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경기가 강하게 회복된다면요. 오랜만에 원유시장에서 쇼티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재미있는 주장이죠. 지금 시장에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은 거의 지배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가는 당분간 오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매년 노후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GDP 상승분을 감안한다면 대략 연간 5% 수준의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최근 전혀 설비 투자가 없었다면, 뭐 전혀는 아니겠지만 거의 설비 투자가 없었다면 이런 상태에서 이대로 경기 회복이 진행된다면 석유 시장에서 공급 부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매우 분명하게 보입니다. 물론 IEA에서 미국의 셰일 오일을 강력한 변수로 두고는 있지만 그건 제가 볼 땐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인데요. 셰일 오일은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가동 중단된 것들만 재가동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라인 위로 올라왔을 때 재가동만 시킬 뿐입니다. 이미 크게 타격을 입었었던 셰일 오일 업계에서 유가가 어지간히 오른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신규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가에 대한 결론을 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석유시설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요거는 분명한 팩트입니다. 어느 날 석유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뚝딱 투자를 결정하고 뽑아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설비 투자죠. 그래서 지금 유가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전망입니다. 물론 오늘 새벽 애틀랜타 연준에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을 기존의 1.8%에서 1.3%로 낮추기는 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선행성을 가진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하반기에는 경기가 유가 수급을 이길 정도로 호전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이미 노련한 돈들은
원유 시장에 대한 베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유 시장에서의 그 투기적 포지션을 보면 사상 최고치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시장으로 투기적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 역시 하반기 경기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의 원유 시장에 대한 중기적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상반기에는 53달러를 기준으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요. 하지만 6월이 오기 전에 박스권을 뚫고 올해 말 안에 60달러를 향해서 전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까지 하나금융투자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